풍선 팽창의 과정에서는 레이아웃에서 발사까지의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고려 사항과 방법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의 사양, 발사 장소 표면, 조립 순서 및 추격 차량에서 풍선 제거는 모두 비행 전 레이아웃 및 검사의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풍선을 부풀리는 보편적으로 최적의 방법이 없는 것처럼 풍선을 배치하는데 유일하게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콜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스프레드 레이아웃과 스트립 레이아웃입니다. 실행 전 고려 사항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기 전에 조종사는 현재 상태를 검사해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발사 지점 주변을 걸어 다니며 표면에 풍선을 손상시킬 수 있는 파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구멍과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추출하는 동안 봉투 가방을 바닥을 따라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발사 표면이 깨끗하지 않은 한 가방을 지면에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스프레드 레이아웃 방법은 인플레이션에 널리 채택됩니다. 봉투를 로드 테이프로 처리하면 천이 바닥에 평평하게 놓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모양이 될 때까지 중앙에서 부드럽게 당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풍선에는 일반적으로 짝수의 로드 테이프가 있으며 로드 테이프의 번호를 사용하여 팽창에 맞게 봉투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봉투 직물의 양쪽에 한 명의 승무원이 입에서 시작하여 로드 테이프의 길이를 따라 이동하여 직물을 적도까지 팽팽하게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이 평평하게 배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로드 테이프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드 테이프를 들어 올리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펄럭이면 작은 공기방울을 가두어 찢어짐 및 기타 손상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취급 및 전개가 가능합니다. 스트립 레이아웃 시 포장 도로나 제한된 발사 장소에서 팽창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서 조종사는 스트립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봉투를 바구니에서 똑바로 꺼내 상단 구호가 전체 길이에 맞게 상단에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펜을 사용하여 전체 엔벨로프를 팽창시키며 풍선의 크기와 엔벨로프 재질에 따라 더 큰 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풍선이 펴지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제어라인, 수축, 냉각 또는 회전을 바스켓에 올바르게 부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거칠거나 더러운 표면과의 직물 접촉을 최소화하지만 올바른 배치를 위해 지상 승무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채우기에서 조정된 콜드 인플레이션 기술인 점진적 채우기는 바구니에 연결된 상태에서 봉투를 가방에서 직접 팽창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승무원은 펜이 작동할 때 봉투를 가방에서 서서히 꺼내 팽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형은 승무원이 봉투를 잡고 입에서 위쪽으로 점진적으로 방출하여 아래쪽 부분이 찬 공기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더 빠른 팽창을 촉진하지만 낙하산 상단을 부착하고 라인 엉킴을 방지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팽창기 펜 배치의 올바른 팽창기 펜을 선택하는 것은 레이아웃 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스트립 레이아웃 방법은 엔벨로프 모양을 만들기 위해 크고 강력한 펜이 필요한 반면 스프레드 레이아웃 방법은 더 적은 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펜 배치는 조종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펜을 바스켓 측면에 배치하여 공기 흐름을 풍선의 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공기 흐름이 목을 효율적으로 밀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뒤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종종 입에 작은 천 조각이나 측량 테이프를 사용하여 최적의 펜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방향을 평가합니다. 적절한 배치는 효율적인 팽창을 보장하여 공기 흐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발적인 손상이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 없이 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선을 찬 공기로 포장하는 것이 좋으며 천이 타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풍선이 둥글고 꽉 조일 때 약한 바람에 덜 민감하게 만드는 더 단단한 입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퀵 릴리스 또는 안전 고정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손 또는 조기 릴리스 시 손상이나 부상을 방지합니다. 제조업체는 약한 바람에서 구성 요소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묶기 방법을 지정합니다.
권장 절차에 대한 풍선의 비행 매뉴얼을 따르면 팽창 시 안전이 향상됩니다. 승객 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승객에게 비행 및 착륙 중 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객은 착륙 시 지정된 구역에 서서 비행 방향을 향하고 특정 신체 위치를 잡고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바스켓에서 내리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열기구 커뮤니티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 절차는 승객의 안전과 착륙 순서에 대한 이해를 보장합니다. 비행 전 준비가 완료되고 초과 장비를 보관하고 무선 점검이 완료되면 풍선은 팽창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